저렇게 다치기도 쉽지 않겠네. 어떻게 저렇게 골고루 다 다쳤는데 하나같이 경계선에 있나 그래. 그러게요. 자, 뭐 얼굴 도장들 찍었으니까 이제 뭐 슬슬 들어가지. 원장님이 아직 안 들어가셨는데 이거 뭐 털고 들어갈 수도 없고 저쪽에서 간만에 한번 버리시는 게 어때요? 이대로 가라앉을 수도 있겠는데. 장이 괴사가 이미 시작된 거라면 감염이 심해질 텐데요. 최인혁 교수님이 수술해 주실 거죠? 잘 부탁드립니다. 마실래? 배태지게 마시고 왔어요. 저 수술은 언제? 저도 들어갈까요? 사람도 없는데. 수술 안 해. 그냥 지켜볼 거야. 그래도 수술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인턴 선생. 지금 인턴이 아니라 저 환자의 보호자 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이 친구는 지인의 자격이고요. 아니,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. 교수님들이 알아서 뭐 잘 해주시겠죠. 김 선생. 아, 예. 김 선생이 인턴 교육시키지 않아요. 남친이라는데 울고불고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. 그래서. 간이 깨져서 복강내 출혈도 있고 수술을 해야 할 거면 장이 더 괴사되기 전에 하는 게 환자에게 여러모로 이롭다고 생각되어서. 뭐 맞는 말이긴 하네. 외과는 아직 진단 장비로 설명이 안 되는 감에 의존해야 하는 영역이 살아있다. 간이 깨진 건 확실하다. 하지만 저 정도 바이탈 유지하고 있다는 건 스스로 암을 기회도 있다고 봐야 한다. 장이 먹는 것도 사실이다. 뭐 스스로 나을 수도 있고 괴사할 수도 있다. 복강내 출혈도 튜브를 굽는 것만으로도 현재로선 해결 가능성이 50%다. 뭐 이 정도 확률이면 지켜봐야 안 되겠나. 개복은 환자에게도 큰 부담이다. 혈압은 겨우 수혈로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복강 출혈 때문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. 지금 최고의 선생님들이 모여 계십니다. 좀 있으면 다들 들어가실 거고 그 후에 상태가 나빠지면 어떡하실 겁니까? 보호자 맞나? 맞습니다. 법적인 보호자 맞나? 아닙니다. 그럼 빠지라. 누나 연락됐다고 안 했나? 계속 이렇게 진료 방해할 건지 그나마 옵저베이션을 할 건지 선택하고 계속 방해하면 내버린다. 어? 노멀스 라인 시간당 100ml 올려. 아, 예. 성형외과 수술은 하는 게 낫겠네. 다시 한번 연락 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강재인이라는 인턴 말이에요. 그 성적은 어떤가? 글쎄요. 그것까지는 안 알아봤는데. 서울대까지 나온 애가 우리 병원에서 뭐 하는 거야? 본원도 아니고 우리 병원이 뭐 특화된 게 있나? 아니, 특화라면 우리도 있긴 있잖아요. 응급실에 외과 의료를 두고 외상 수술을 한다는 거. 안과나 뭐 피부과 그런 과를 노리나? 아 근데 마취과 지과장 어디 갔어? 따당. 최인혁이 같이 있겠지. 따당이? 고립니다. 그래. 아이고, 저는 다입니다, 다이. 아이고. 벌써 죽고 그래요. 나오세요. 잡빙입니다, 잡빙. 이게 절반이 얼마지 이게? 안 갈랐습니다. 죽었습니다. 아이 둘 다 죽으면 나 언제 어떡하노. 아이 봉인데 봉. 아이 봐 봉인데 아이 죽는다. 아이 뭔데 뭔데? 아무것도 아닙니다. 에이 사람이 전달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다 죽는 바람에 아이 너무 딴다. 아니 아 근데 최능이 없이 응급실은 커버가 되겠어? 아, 학교는 갑시다, 학교는. 아, 예. 뭐 좀처럼 돌면서 콜 받고 당직해야죠. 다른 과에서도 다 하는 거잖아? 아, 그 말이 쉽지. 그 밤에 나와서 누가 응급수술을 해요, 그 연차에. 최인혁이도 무슨 명분이 있어야 잘할 거 아니야. 그 여자 레지던트하고 그 불륜이란 친구가 하나 있던데. 그 뭐 현장을 들킨 것도 아니고. 아니 마트에서 손잡고 다니다가 마주쳤으면 그 현장이지. 아니 촌스럽게 왜 이러세요?
그래서 걔 자르고 최인혁이를 그 자리에 보내자고요. 아니 뭐 이럴 때 뭐 골칫거리들 한꺼번에 같이 정리하자는 거지. 그 최인혁인 사생활이 괜찮나? 이미 다 손수 났습니다. 뭐 사생활 같은 거 안 캐도 지발로 걸어 나갈 겁니다. 따당.